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 정규 시즌 마지막 매치 광동 프리스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신지수입니다. 도말씀의 김동준 그리고 크로 이서행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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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참 마지막 매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사실 뭐 저희는 매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지만 오늘 특별한 또 해설분 한 분 모셨어요. 크로 이서행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 크로 이서행입니다. 역대급 스페셜 게스트. 아, 역대급인가요? 예. 어, 그죠. 역대급이죠, 사실. 그렇죠. 예.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리플레이로도 활약을 펼쳐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LCK 컨텐츠로 리플레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리플레이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실 대기실에서 슬쩍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됐냐.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스포하면 안 되죠. 스포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매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와서 최종 순위 확정이 나는 역대급 시즌입니다. 남은 플레이오프 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1위 자리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한 두 팀과 그리고 BNK PX 뉴스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진출은 정해져 있는데 그 진출팀 사이에서도 순위가 아직 미정이고요. 네. 나머지 두 장의 티켓을 두고 다섯 팀이 경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시즌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프로할 때도 마지막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경기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많은 팀이 순위가 안 정해졌던 경기가 없어서 네. 완전 역대급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역대급 시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산 증인.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가 다음 주에도 펼쳐지게 되는데 플레이오프 티켓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는 8월 1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경기 24시간 전에 오픈이 되면서 일반석은 15,000원 그리고 시야 방해석은 12,000원으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플레이오프 경기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플레이오프 대진 구성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도입된 더블 엘리미네이션 포맷으로 이번 서머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의 주인들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한 두 팀은 뭐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KT 롤스터와 D플러스 기아인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BNK PX 뉴스, 하나생명 e스포츠는 진출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자리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 시즌 1위인지 2위인지 3위인지 4위인지 아직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보통 이쯤 되면은 정규 시즌 1위가 누구고 3위가 누구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팀명이 안 걸려 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5, 6위까지는 뭐 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위, 2위 정도까지는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1위 자리가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내일 경기까지 합치게 되면 256까지래요. 우와!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할 수도 없고 저희가 뭐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도 없거든요. 오늘만 치면은 64까지 네. 내일까지 다 합치면은 256까지 경우의 수가 좀 존재한다고 하니까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D플러스 기아가 졌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KT 롤스터와 승패 득실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네. 1위 팀이 어느 팀인지 가리게 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BNK PX 뉴스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는 3위와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죠. 이 두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그런데 5위와 6위가 아직도 미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5위부터 8위까지는 7승 10패. 와. 그러니까 동률! 예. 복률 완전 똑같아요. 득실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매치 승패는 똑같아요. 아, 이쯤 되면 사실 득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득실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요. 이제 승리와 패배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1승 차이, 2승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네. 진짜 계산하는데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256까지의 세계선. 과연 어마무시합니다. 네. 정말 플레이오프 자리 네 자리는 확정이 됐긴 했지만 저 자체도 순위 확정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플레이오프 두 자리의 향방을 이틀간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경기인데 일단 린다랑 해설과 뉴클리어 해설이 각각 코스트민 경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온에어에서는 광동 프리스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 세 매치가 동시 진행인데요. 네. 그냥 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농심 예.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하나생명은 뭐 확정 지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무리 잘 짓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OK브리온과 DRX의 이 경기 또한 OK브리온 입장에서 이제 7승 10패 팀들과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네. 준비하는 광덕프리스와 젠지 이 경기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DRX는 좌절되긴 했습니다. 네. 그쵸? 근데 고춧가루 뿌릴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고춧가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즌 막바지에 가서 플레이오프를 아. 탈락했을 때 아. 아 진짜 이 팀은 우리가 끌어내려야겠다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광동프리스와 젠지글로벌 아카데미 잠시 후에 본매치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광동프리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3연패를 끊고 7승 고지에 오른 광동프리스예요. 마지막 경기에서 8승 찍고 플레이오프까지 확정을 찍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경기였던 T1 스포츠 아카데미전 2대1 신승을 거뒀죠. 불과 퀀텀이 오랜만에 출전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활약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광동프리스 분명 저력 있고 한때 연승도 달렸었고 그리고 이 팀은 당연히 플레이오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대0으로 이기면 그래도 확정.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아직 뭐 거센 광동풍의 느낌은 아니다. 아직은 성풍기다. 좀 미풍의 느낌이 있다. 근데 오늘 8승 찍으면 그 즉시 변수의 광동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맞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불 선수와 퀀텀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게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자기들의 손, 자신들의 손으로 2대0으로 승리 그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스프링 스플릿 당시에는 마지막 경기 이겼으면 플레이오프 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패배하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인들 손으로 플레이오프 확정 짓고 싶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광포플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젠지글로벌 아카데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스프링에 비해서 바뀐 경기력과 팀 분위기 그리고 바뀐 김에 최종 위치도 바꾸고 싶을 거예요. 젠지글로벌 아카데미. 그렇습니다. 사실 젠지글로벌 아카데미는 승리를 해도 자력 진출은 안 됩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259까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를 본인들에게 최고의 상으로 만들면 또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플레이오프를 가냐 마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커리어, 선수로서의 경력도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꼭 아직 경의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꼭 포기하지 말고 이겨서 올라가도록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면 작년 23시즌처럼 스프링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서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네. 아, 이번 24시즌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다른 결과 만들어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렇죠. 경우의 수 나왔죠. 진짜 네. 많습니다. 뭔가 많죠? 네. 근데 이것도 정말 간략하게 줄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다 네. 나온 게 아니에요. 간소화시킨 겁니다, 그쵸. 저희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거의 뭐 A4 용지로 한 5장, 6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256가지를 다 정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광동과 젠지의 입장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동프리스는 2대0으로 승리 시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입니다. 네. 근데 패배 시에도 경우에 따라서 진출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젠지글로벌 아카데미는 광동 상대로 2대0 승리 그리고 하나생명과 DRX가 승리를 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자력 진출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2대0 승리를 거둔 이후의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 상황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한 세트라도 패배 시에는 탈락 확정이에요. 그렇죠. 아예 모든 팀들이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지면 진짜 끝이거든요. 나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동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 손으로 플레이오프를 확정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 세트마다 당락이 결정지어질 수 있는 예. 정말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예. 아 진짜 읽는데도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경우에서. 근데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T1 e스포츠 아카데미도 어쨌든 그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256까지 네. 중 하나.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무슨 뭐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T1 e스포츠 아카데미와 광동프리스가 가장 그나마 예, 유리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오케이브리온 그리고 젠지글로벌 아카데미가 좀, 좀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결과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운명을 다르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승자승 관계인데 승패 득실 동률시에 그 동률시에 승자승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계에선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좀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플레이오프 경쟁팀들 간의 상대 전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네, 정말 핵심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정말 대호돌의 CL이다. 예, 최근 또 SK도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CL이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저 제작진분들이 난리가 나요. 네. 예. 그렇죠. 이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최대한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느 팀이 이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짧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이기는 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겨도 확정은 아닌 팀들도 많지만 맞아요. 네. 확률은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중계하게 된 광동 프리스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경기에서는 광동 프리스타가 승리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겨도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된다. 예, 이렇게 플레이오프 경쟁팀 상대 전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두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랜서와 호랑이 선수입니다. 와, 자, 최근에 랜서가 진짜 폼이 바짝 오른 듯한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네. 지표면에서도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호랑이는 젠지 선수들 중에서 현재 최근은 가장 우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솔로킬 횟수도 엄청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양 선수가 팀내 최다 POG 선수들이에요. 와, 진짜 요즘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무조건 바텀 메타다. 상체가 아니고 하체 메타라고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상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럼블, 레넥, 나르 뭐 이런 등등 되게 다양한 챔피언들을 잘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지금 POG를 받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경기력도 상당히 좋은 이 두 선수 간의 대결 팀을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선수 간의 대결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본 매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키플레이어 살펴봤습니다. 빠르네요. 금방 갑니다. 바로 뱀픽으로 갔네요. 긴장미가 넘치는 이 매치. 자, 정말 중요한 매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뱀픽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요네 아이번. 네. 아, 요네는 아무래도 두 선수가 돌려 썼었기 때문에 맞아요. 밴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프로의 자리 또 준비를 많이 해놨네요. 아, 저 봤거든요. 저 경기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또 리플레이 준비하면서 봤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준비된 남자 프로. 네. 아, 자, 바이까지 밴이 됐습니다. 애쉬와 함께 오로라 럼블 오로라 럼블 1티어로 럼블 오로라 평가받는 챔피언들은 아직 안 나온. 살렸어요. 다 풀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밴 카드에 쓸 카드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로라나 럼블 레넥 나를 다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럼블 가져갑니다 먼저. 네, 럼블 대 오로라 구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예. 저는 항상 럼블이 좋다고 봐요. 예, 럼블이 라인전 체급이 말이 안 돼요. 챔피언이. 그래가지고 럼블이 우리 팀에 있다? 일단 탑은 이기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로라에 대한 생각은? 오로라는 이게 라인전이 진짜 강력해요. 근데 럼블 상대로 살짝 밀리는 감이 없잖아요. 근데 한타 때 그 변수 하나로 좀 픽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 챔피언이 등장했습니다. 네, 럼블과 오로라를 나눠먹는 구도가 나왔고 쿠로의 선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중계할 때 딱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어요. 두 챔피언에 대해서는 뭐 티어 분류가 조금 각 팀들마다 다른 것 같다. 근데 럼블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아, 네. 그리고 오로라에 이어서 마오카이까지 가져왔습니다. 럼블의 상대가 가져갔으니까 산불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아, 이즈쿠루키 쌍포까지 구성이 됐죠. 살짝 럼블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멀리서 쏘는 포킹 조합을 완성시키는 게 광동 쪽에서 좀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세주안이 대 마오카이를 좀 많이 나눠 먹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요네가 없다 보니까 세주안이를 좀 내린 것 같아요. 이러면 미드 오로라 미드 오로라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미드 오로라보다는 탑 오로라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로 어제 치러졌었던 LCK 경기에서는 또 굴독이 오로라를 잘 쓰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럼블 상대로 오로라를 탑에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라인 스왑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지표는 있습니다. 스타리 선수가 실제로 오로라 플레이한 그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별것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밴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브라운과 미스포춘이 각각 밴이 됐습니다. 민포가 또 난도도 굉장히 낮고 한타때 활약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민포까지 밴을 한 모습이고요. 미포가 또 은근히 라인 수압이 좀 괜찮거든요. 맞아요. 네. 각각 하나씩 남겨놓은 밴 카드. 그리고 라인 수압을 했을 때 크산테랑 럼블을 봤을 때 크산테가 조금 좋거든요. 기분 좋죠. 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히려 라인 수압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젠지 쪽이 벤픽 카드와 픽을 잘 쓴 것 같아요. 알리스타가 묶였습니다. 이제 광동 프리스의 마지막 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렐 티어도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렐 라칸 노틸러스 일단 네. 세 개가 있죠. 라칸과 노틸러스도 활용도 높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밴. 알리스타가 진. 아, 진. 자, 진 마지막 밴이 되면서 이제 4, 5픽 남았거든요. 양 팀. 말씀하신 대로 이지만하면 칼리스타가 한 번씩 나오는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뭐 무난한 원딜은 뭐 제리 같은 픽도 살아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즈리얼 네. 상대로 뽑나요? 카이사랑 제리가 있기 때문에 서포터 죽을지 않은 걸 먼저 가져올 수 있죠 지금. 레오나. 레오나 선택. 레오나보다 레리 티어가 더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긴 했었는데 예. 그래도 레오나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광동 크리스에 이제 4, 5픽 남았습니다. 일단 정글에서 뭐가 나올지 조금 고민이 되겠죠 지금. 그렇죠. 정글 서포 쪽인데 렐. 예. 레오나 보고 주신. 렐. 그리고 AP 정글러는 지금 좀 많이 살아있어요. 네. 그냥 골라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세주원이 앞서서 나왔던 렐이 연달아 선택이 될까요? 렐이 나오면은 저는 조합 구성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 라인전을 진짜 찍어 누르겠다 하면은 뭐 이즈카르마를 완성시킬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이즈카르마도 몇 번 나왔었던 네. 조합이죠. 역시나 렐. 렐 올려두고 있습니다. 퀀텀 가져갑니다. 무난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즈카르마를 했을 경우에 젠지에서 라인 수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럼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한타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카이사.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막픽으로 등장한 카이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에게 럼블 내주고 오로라는 무조건 가져오자라는 계획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탑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은 상황에서 미드로 기용한 건 좀 이색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타릿의 오로라가 경기 내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카이사가 아까도 프로 해설도 말씀하셨지만 코르키나 이즈리얼을 노리고 나온 픽 중 하나예요. 네. 그리고 또 오로라가 판을 깔아줬을 때 마우카이가 대자연을 맞고 썼을 때 호응하기 되게 좋은 원딜이라서 카이사 픽 자체는 일리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광동 프릭스의 조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게 밸런스 자체가 네, 이 밸류 자체가 일단 딜적으로 광동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젠지는 그냥 한타를 정말 잘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양 팀 다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플레이오프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광동 입장에서는 2대0으로 이기면 우리 손으로 확정! 그렇죠.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힘을 내고 싶을 것 같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일단 이기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쵸? 하늘의 네. 뜻을 기다린다. 네, 256가지의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우리 쪽에 좀 좋게 만든다. 네, 그래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나름 전략적인 노림수가 몇 가지 있는 만큼 네. 경기 내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동 프리스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광동 프리스의 경기 1세트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쿠로의 설이 스페셜 게스트로 와서 그런지 네. 예, 오랜만에 봤는데 군대 다녀오신 거 나서 더 어려진 것 같다는 칭찬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예. 네, 운동을 해가지고 살짝 좀 젊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다 그렇게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네, 또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결혼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네. 오? 말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토해 쪽으로 좀 접근하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 광동 프리스. 그렇죠. 네. 이거는 정글에 침입해서 상대의 정글링을 좀 방해하면서 동선 파악도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예. 그렇죠. 처음 정글 동선 파악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럼블 입장에서. 네. 자, 그리고 스타리스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이 미드 오로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쿠로 해설이 21년도에 또 CL 해설 경력도 있고 네, 맞아요. 반년 정도 잘... 했었습니다. 꽃나무들에 대한 정보와 네. 네, 좀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면은 뭔가 응원도 해주고 싶고 아, 짓밟고 싶다. 내가 선수를 다시 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네. 들어요. 아니, 실제로 네. 선수 복귀를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선수는 또 솔랭 돌리면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자주 네. 만나기도 하고 또 리플레이를 준비하면서 스크린도 많이 하고 맞아요. 네. 잘합니다 요즘 선수. 근데 중간중간에 쿠로 해설이 느꼈던 부분들 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선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조금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컸을 때도 던지는 경우가 좀 많고 한타 할 때도 살짝 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만 조금 좀 주의한다면은 아무래도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스루잉을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플레이가 줄어들게 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또 팀적으로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CL 선수들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네.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항상 네.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가 저점이에요. 네. 항상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 지금 탈진이 있죠? 요즘 그 상태가 탈진 드는 선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엔터보 3타 한번 당겨줬고 호랑이가 깊어 낚인 거 같죠? 탑에서 퍼블 광동 프릭스! 광동 프릭스! 랜스와 커리지가 퍼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커리지 선수가 타이밍을 정말 잘 잡고 또 이제 호랑이 선수는 탈진 대교를 하면서 라인을 밀고 집을 한번 갔다 오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타이밍을 잘 노렸어요. 네. 그렇죠. 광동의 설계도 좋았고요. 이거는 랜서가 저는 딜교환을 좀 의도적으로 당해줬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탑에서 퍼블이 나왔습니다. 좀 깊숙했었던 아, 호랑이의 포지션이었는데 그걸 커리지가 놓치지 않고 잘 잡아냈어요. 다시 한번 네. 보시죠. 그렇죠. 딱 이 타이밍에 밀고 집을 가야 됐었거든요. 맞아요.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넣었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막 여우 같은 계획이었어요. 커리를 끊어냈고 저 그리고 레오나랑 렐이 있을 때는 레오나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무래도 탱탱한 면에서 레오나가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 또 레오나가 플레이하기가 좀 더 쉬워요. 난도가 좀 낮다. 네. 자, 크게도 아래쪽 강가 쪽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주환이가 탑을 한번 찌르는데 시간을 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정글 몹을 먹어야 됐었거든요. 천공의 거 한번 네.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레리 받아치는 그림 또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궁. 자, 그리고 미드도 밀고 있는 풍현이. 아까부터 라인전을 좀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분명 있습니다. 제가 탑 오로라를 개인적으로 미드 오로라보다 좀 더 좋다고 네.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드에 오는 이런 AD, 원딜 챔피언들은 좀 상대하기 빡세요. 아하. 맞아요. 근데 탑에 올라가면 오로라가 1, 2순위를 다투는 라인전 각해입니다. 예. 맞아요. 저도 이제 타보라를 네. 좀 해봤고 저희 리플레이 같이 했던 리치 선수가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로라를 네, 오로라를 네.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탑에 갔을 때 거의 이겨요. 거의 그러니까요. 이긴다. 네, 거의 네. 라인전을 이기고 주도하다 보니까 탑에서 되게 좋아하는 챔피언입니다. 선수. 맞습니다. 진짜. 그런데 미드에서는 웬만한 챔피언 상대로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네. 남궁이 미드 쪽으로 한번 둘러보는데요. 천공의 검으로 한번 네. 찔러보는데 더 나아갈 수는 없죠. 밀어주는 거죠, 이거 그냥? 예. 자,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커리지 선수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할 수가 없었던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였고요. 그렇죠. 지금 젠지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저는 카이사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이사를 계속해서 키우면은 상대방은 어차피 크산테나 마오카이, 레오나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고 쌍포 조합일 때 생각보다 크산테가 잘 안 뚫려요. 그렇다 보니까 카이사가 잘 커가지고 뒷라인을 다 잘라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파고들어서 진짜 실선을 끌고 그리고 또 교묘하게 얼음 배포까지 해준다면 좋은 한타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슬레이어 선수가 예. 또
젠지글로루 아카데미 내에서 괜찮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원래 젠지글로루 아카데미 그냥 그 입장에서만 보면 원래 상수는 바텀 쪽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부침을 겪는 느낌인데, 타워 딜 한 대 맞았어요. 살짝 딜교 실수했죠. 이퀄. 자, 우리 유충 쪽에서의 네, 딜교하면서 꾸준히 라인전을 밀려고 하는 게 유충 때문이에요. 호랑이 선수가 살짝씩 계속 라인 푸시를 잡고 있는 게 저희 정글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랜소가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약간 미스플레이 아니었나요? 살짝 이게 걸어놓고 포커시, 포커시! 아, 잡았습니다! 이게 또 라인 밀려고 이퀄도 쓰고 온 거거든요. 첸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일단 킬을 만들어냈고요. 경기의 중요도 때문인지 약간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드에서 계속 딜교. 맞디르 또 포르킹 맞디르면 안 좋아요. 그렇죠. 확실히 셉니다. 게틀린 건 켰을 때 빠르게 배가 되는 느낌이라. 예. 자, 그리고 토이 세계 경기에 그래도 전멸로 잘 빠져나왔죠. 그래도 전멸 뽑아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은 용 싸움에서 조금 유리하게 갈 수 있죠. 일단 드래곤은 나와 있는 상태긴 한데 아직까지 그 드래곤에 대한 신경은 양팀 다 쓰고 있진 않습니다. 앞서서 뭐 유충에 대한 신경만 쓰고 있었던 양팀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드 쪽이 불평하다 보니까 정글이나 서포터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케어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CS 차이가 20개나 나죠. 그렇죠. 미드 쪽에서 기용이 되고 있는 오로라는 어쨌든 CS 수급량은 뒤쳐지면 안 되는 픽인데. 네. 자, 불 선수가 일단 정조준으로 네. 한번 긁어줬고요. 다시 한번 라인 복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커리지가 먹습니다. 대부분은 유충을 한쪽이 다 먹고 다른 쪽에서는 드래곤을 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구비적, 구비적, 구비적. 네. 세주안이는 잡식 정글입니다. 구비적, 구비적. 잡식이에요. 자, 그리고 블루 가져갔고요. 미드 바텀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 바텀 쪽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소위 말해 1대1 맞짱도 세주안이가 네. 한 수이거든요. 맞아요. 네. 마오카이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에도 초식류로 보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한타를 보고 뽑는 픽이기 때문에 마오카이는 조금 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광동 프린스가 계속 소위 털어먹고 있는데요. 그렇죠. 리드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주도권 잡고 있고요. CS 차이도 더 벌리고 있고요. 야, 한번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CS 10개 이상 신나 가볼게! 광동 프렉스! 야, 이걸 또 커리지가 빙하 감옥으로! 커리지 그렇죠. 몸돌림이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 킬 캐치 능력이 조금 상당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이 나왔다 싶으면 바로 그냥 여지없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글 살짝 버리는 판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라인에 개입을 해주는 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야. 거기서 딱 적중을 시켰고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킬스코 2대! 저 장막 너머로우가 은신 시간이 좀 짧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옛날 뭐 이제 트위치나 네. 이블린처럼 그런 은신이 아니고 네. 살짝이거든요. 그러니까 1.5초 찍먹 은신 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근데 스타일 선수가 미드 쪽에서 당했어요. 자, 근데 광동 프린스가 지금 전라인 좀 압박을 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거기서 킬도 나왔었고. 자, 그리고 서포터들끼리의 잠시 스킨십. 이거 배팅만 보면 상대적으로 광동 쪽이 어찌 보면 딸깍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라인전 밸류도 그렇고 후반 갔을 때도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동 쪽이 조금 너무 편해 보여 지금. 동의합니다. 그래서 뱀픽 단계에서도 상당히 뱀픽 잘 됐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더 불 선수 정조준 긁어줬고요. 여기서 자기 폭풍. 이것도 플레이어가 딜각이 정원 쓰면서 빠져나오면서 굳이 얼추나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휴, 이게 마오카 위치를 제대로 몰랐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타벨사! 그리고 토이에는 한 발 늦었어요. 아니, 커리지 진짜 날아다니는데요? 어머, 여기저기 장난 아닙니다! 날아다니는데요? 네! 아, 이 선수 잘하네요. 아, 잘한다! 네, 아, 프로의 진지원인 감탄! 3라인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네. 정글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내가 어디를 가서 골라먹을 수 있다. 그렇죠! 약간 부패의 느낌! 그렇죠! 내가 탑 가면 탑에서 먹고 정글 미드 가면 미드에서 또 찍먹 가능하고 네.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역시나 미드라이너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전지적 라이너 시점에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정글러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는 전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점을 저는 커리지가 또 되게 잘 살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네. 좋은 타이밍을 커리지 선수가 보여주게 되면서 네.
지금 3킬에 대한 그 미드가 계속해서 봐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마오카이 궁 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 100킬 앞쪽. 와, 끝까지 추격당해. 끝까지 추격당해. 계속 가요. 스타린 잡혔고 그다음 토이도 갑니다. 이거 이거 다 쓸리는데요. 네, 이미 다 쓸렸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슬리오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아니, 세주한이 정도 잡은 건 이거는 맛이 없어요. 더 잡았어야 됐는데 근데 상황 자체가 안 됐죠. 광동 프릭스. 광동 프릭스 강풍 모드 온. 야, 이거 단계 높이는데요? 네. 이제 바람 소리가 좀 거세지는데요. 우왕. 그렇죠. 하면서 그리고 광동 프릭스 이거 후반 가도 되게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상태가 못 컸어요. 그래서 쌍포한테 뚫립니다. 이러면 초반부에 이런 식으로 이득을 거두고 중반부 후반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광동 프릭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반면에 그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뭔가 보여줘야죠. 네. 와. 그리고 이것도 마오카이 궁극기가 한 번 더 찾다 보니까 이거 전령 아니 유충 싸움을 거는 건데 유충 예. 유충 아니 이게 될까요? 센터도 있고 이게 이퀄점에서 오는데 이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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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끊어먹어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성급한 판단인데 이거? 아, 센터는 자켓 잡았지만 이거 우주전투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밀고 나가는 광도 프리스 슬레이어 잡힙니다. 그리고 이 지속 싸움에서 이 쌍포가 있는 광동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아 스타리 또 광동 프릭스 킬스코 9대3. 아이 이거는요 진짜 자네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터트렸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죽은 자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도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냥. 맞습니다. 녹아버렸다. 아예 싹 쓸려버렸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게 지금 딜러들이 골고루 키를 먹었어요. 서폿이나 정글이 키를 골라먹은 것도 아니고 럼블, 코르키, 이즈리얼이 너무 골라먹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후반 갔을 때도 너무 불리하지 않나. 야, 마지막에서도 네. 작사를 적중시키면서 오로라를 잡아냈었던 랜서 선수의 모습이었었고요. 애초에 조합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꾸렸다. 쌍포 체제 네. 그리고 티어가 높은 럼블에 뭐 이니시 대장 세주안이 렐까지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14분도 안 됐는데 5천 이상 격차를 벌려놨고 말씀하신 대로 딜러들이 이렇게 킬과 어시를 우걱우걱 포식했다. 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뭐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태도 애초에 뭐 좀 말린 것도 있는데요. 네. 전략적으로 기용된 미드 오로라가요. 032의 시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 너무 밀리고 있어요. 032. 네. 서로 이제 코르키랑 돈 차이가 거의 3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맞아요. 아, 지금 코르키가 402, 이지리얼 204. 물론 3킬을 먹긴 먹었... 또 가요. 그 상태인데 그래도? 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긴 있는데 사실 근데 앞서서 입었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네. 이거는 글쎄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치킨 판단이 맞나요? 들어가요? 호랑이 잡았습니다. 예. 아 그래도 내가 탱커인데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탈진도 있고 이것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였던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잘 커 있는 상태죠. 3명이... 못 막죠. 세 명이 그냥 들이닥쳤어요. 아예 그냥 잡아버리죠. 상대가 너무 잘 커가지고. 그렇죠. 게다가 첫 템을 네, 마방 템 쪽으로 심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밥이죠, 밥. 맞습니다. 아, 이거... 맛있는 밥이에요. 네. 특히 식사입니다. 네, 격차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타고 오는데요, 스타트. 세계의 경기에 묶었고. 그래도 그 상태. 어쨌든 잡아봐. 안 돼요. 이게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보자. 답답하다. 네. 이건데 한 불리할수록 좀 더 신중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야, 이거 네. 좀 두 명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됐고 그렇죠. 랜서가 밀어냈습니다. 프로 해설이 네. 또 예, 라이너 시점에서 이입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스타리스의 오로라가 뭔가 했다. 그리고 호랑이가 호응을 했다. 예.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됐다. 그렇죠. 네. 프로 해설입니다. 그리고 요즘 뭔가를 할 때면은 네. 정글이랑 서폿을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못 꼈고요! 난공! 아니 여기는 또 정글이나 서폿을 끼고 잘하잖아요.
광덕프린스 경기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그러면서 미드까지 공성 네. 시작 그리고 남궁 와. 조심해야 돼요. 어? 자기 폭풍에 남궁 터집니다. 이런 거 시원하게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막 꼼지락꼼지락 되다가 뭐도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니 그렇죠. 꼼지락꼼지락 거린 거 보면 상대 그냥 망치로 내려치거든요. 네. 꼼지락 되지 마라. 예, 예. 아 굉장히 좀 잔인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분리하면은 그냥 줄 건 다 주면서 네. 오브젝트에서 한 방 시원하게 걸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좀 누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근데 눕지 말라고 상대가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누워도 답이 없는 조합인 건 맞아요. 예. 맞아요. 같이 누워있으면 상대가 밸류가 그렇죠. 그것도 맞죠. 좋은 챔피언들이 많아서 그래서 애초에 라인전을 잘했어야 했는데 맞아요. 모든 라인에서 수도권을 내줬죠. 휘둘렸죠. 상대 노림수를 족족 얻어맞았죠. 이번 경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8천 그렇죠. 차이 아닌가요? 네 16천인데 네. 벌써 8천 골드 차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유충 두 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유충 한 번 싸움에서 그냥 이제 유충을 줬어야 됐는데 아 이거 광동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다른 팀의 승패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젤티 글로벌 아카데미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도메타도 못해요 이러면. 네. 자 상황이 오르나 아닌데요. 세계 경기 하지만 스타트 체력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박살을 내버리는데요. 광동프린스의 초고점이 제대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광동포 와 불과 퀀텀 출전 이후에 확실히 경기력이 더 좋아진 느낌도 있고요. 네 확실히 안정감이 올라갔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이제 눈에 보인다면 바로 들이닥치는 광동프린스의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토이 선수가 뭐 대전의 마술을 쓰면서 상황을 좀 바꿔보고자 했었는데 네. 그것 자체도 안 됐었고 그렇죠. 아, 그렇죠. 골라주고 모자 뿌려. 오르나는 궁극기를 저렇게 깐 이유가 도망. 맞아요. 예. 도망가려고. 후반동으로 반대쪽으로 도망. 이미 시작된 한타가 답이 없게 좀 열렸기 때문에 예. 도망갔어야 됐어요. 그건 전 잘한 판단입니다, 저건. 킬스코 14대 3입니다. 아... 글로브 골드 만천. 아니 18분 전에 만천이요. 이번 CL에서 역대급 골드 차이가 벌어졌던 경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BK 페이스스가 18,000 차이를 이긴 게임이 있어요. 예. 그 게임의 그 기록을 경신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동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리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오? 이 정도의 격차를 예. 와 아파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로프 반동. 로프 반동 잘 이용하는데요. 예. 야 진짜. 근데 저렇게 잘 쓰는 게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가 없죠. 야, 와. 미드 2차도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광동프린스. 그리고 타고. 어? 한 번 더. 어? 틀었죠?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네요. 와! 커리지! 별걸 다 하네요, 커리지! 이 선수 야.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진짜 날개 달았는데요? 네! 날아다닙니다, 커리지! 와, 진짜 3라인 주도권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선수라서 또 이렇게 되면 광동이 뱀픽 때도 계속해서 3라인 주도권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 전체적인 상황 자체에도 그리고 글로벌 네. 골드의 그냥 격차 뭐 개인적인 체급 격차 이런 것들 광동 프린스가 한수 윕니다. 현재까지는 드래곤 먹어요 광동 프린스. 그리고 랜서가 바로 라인 커버. 그리고 이렇게 쌍포 조합이랑 럼블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이렇게 정글 쪽에 세주안이나 마오카이가 들어갔을 경우에 탑에서 럼블이 AP 맞춰주고 미드에서 AD 강력한 친구가 라인전 주도권을 잡아주면은 정말 게임 굴리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럼블이 괜히 1티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럼블 네. 오로라 아 두 개가 남았을 땐 럼블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또 평가를 내려주시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럼블을 내줄 거면 저는 탑 오로라로 맞상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나마 3렙 예. 전까지는 오로라가 리드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또 이렇게 돼버렸고 이렇게 됐고 또 죽는 거 아닌가요? 자기 또 호랑이 잡혔어요. 더 나아갑니다. 전멸할 수 없어요. 더 갑니다. 더 들어가죠. 로프 반동. 아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로프 반동이 지금 세 번 나왔는데 이 세 번 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제 잘라먹기 됐어요. 제가 걸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궁은 갈 것 같은데요. 네, 남궁은 전멸이 18큐기 때문에 남궁 이즈리얼한테 세 명이 때려요. 힐이겠죠? 나줘 남궁 잡힙니다. 전장의 화신. 화신! 지금 이즈리얼과 코르키가 지금 시간에 떠서는 안 될 텐데 다 떠버렸어요. 맞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아이템 네. 보여서.
코이! 스틸 해줘! 어떻게든! 네, 전멸은 없는 거 아는데! 뭐라도! 미안해, 그냥 해줘! 아, 근데 안 돼! 네, 쌍포가 근데 안 된다! 마크 하면 저리 가! 스틸 당해줄 생각 없어, 돌아가! 자, 그리고 안쪽, 이거 호랑이. 그래도, 바로 좀 진짜 게임 끝나기 때문에 네. 이겨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오쟁이에요. 전투는 전환해도 방송이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럼블 와요, 럼블 와요. 아, 예, 그래도 아, 이 와중에 이걸 또 끝까지 쳐서 먹고 빠져나가나요? 광고 프릭스 전투를 전환한 게 아니고 끝까지 쳐서 먹어요? 옆에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시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시했어요. 우리 바로 때리지 마라. 야, 너네 뭐 돼? 이런 거죠 그냥. 안 되거든요. 네, 안 되거든요. 너무 잘 컸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또 두 팀 다 알긴 아는데 네. 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장면에서 광고풍선까지 네. 압승을 거두는 어이구야 저 장면도 있었군요. 정조준으로 그냥 적중을 기가 막히게 실컷 불이에서 저러니까 전쟁의 화신이 뜨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마우카이 전멸 없거든요. 버커싱 잡힙니다. 아, 진짜 뭐 얼음과 불의 노래인가요? 야 이건 불로 지지고 네. 얼음으로 얼리고 때리고 네. 19대 4입니다. 이거는 맛도 주겠네요. 너무 답이 없게 초반부터 터져가지고 네. 진짜 한번 쌍둥이 앞에서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청공회검에 후점폭발도 쓰긴 했었는데 오히려 고립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같이 노려야 돼요. 뭔가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따로따로 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아쉽네요. 맞아요. 충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제 디글로벌 아카데미는 무조건 무조건 2대0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 세트를 내주면 플레이오프 탈락인데 네. 세트 패하도 하면 이제 기도도 못하는데 맞아요. 아, 억제기 두 개 날아갔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탈락에 특정 지어주면 농구여가지고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20대4까지 킬스코어가 벌어졌고요. 지금 17,000? 17,000이죠? 네. 와 기록 경신하겠는데요? 진짜 하겠는데요? 아, 진짜 하겠는데요? 와 17,000까지 벌어졌습니다. 18,000 이상 격차를 한번 보여주나요? 그러게요? 야 광도프리스 아니 이런 격차가 요즘 안 나와요. 그렇죠. 아니 거의 미드 거의 안 나와요. 미드 돈 차이 두 배나요. 아니 게다가 진짜 100개 매치를 치르면 한 예. 경기 나올까 말까? 맞아요. 근데 그 경기가 시즌 마지막 때? 와 실현되고 있습니다. 광동프리스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거고 아 젠지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젠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탑을 밀어넣거나 다섯 명 뭉쳐가지고 지금 와드하러 오는 저런 퀀텀 한번 잘라보는 거거든요? 이거 잘라먹기. 네, 철마술로 도망가는 퀀텀. 레오나와 차별화되는 강점 중 하나가 생존력이죠. 그렇죠. 예. 렐은 뒤로 대쉬를 쓰면 저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네. 레오나는 백대쉬를 못하는데. 힘이 납니다. 네. 와 이거 아, 더 가요. 이거 포탑 깨고 킬 더 먹고 그러면 진짜 거의 2만 골드까지 갈 수도 이번 시즌 최다 골드 격차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쌍포가 너무 아파요. 잘해! 남극도 터집니다. 예. 뭐라도 해야 된다. 와 역대급이에요. 18,000 넘겼습니다. 이거 기록 세웠네요. 18,000을 넘겼습니다. 기록 세웠습니다. 2만 골드 날 수 있겠는데요? 진짜 2만 골드까지 가요? 자기 폭풍의 킬 완판고요. 많이 붙여? 자, 남은 건 넥서스. 남아있는 이놈도 잡아냈고요. 아, 진짜 거의 뭐 2만 까지 간 끝났습니다. 광동 프렉스! 여기서 경기 끝! 제제! 광동 프렉스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일단 조합도 잘 꾸렸고 네. 세라의 주도권을 잘 활용하면서 초반에 어마어마한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너무 쉬웠어요. 예. 와. 일단 뭐 커리 선수가 초반부터 보여줬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활발했었고요. 그렇죠. 거기서 성공을 많이 거뒀었어요. 아, 광동 프릭스가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게 딱 보였고 또 이제 커리지 선수가 자기 정글로 좀 버리면서 라인 개입에 되게 많이 해주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 커리지 선수가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 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라인에서 주도권을 잘 잡고 플레이를 해도 정글러가 소위 말해 우리 정글은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정글링에 계속 집중만 하고 있으면 플러스 알파 이득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주안이의 강점 은근히 갱킹이 강하다. 궁극기 맞아요. 보유한 이후에는 2대2 싸움도 강하다. 이런 강점을 활용해 미드든 탑이든 뭐 계속 찌르는 곳마다 이득을 크게 보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쉬웠어요. 마지막 게임 끝날 때 19,000 골드 차이였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기록 경신. 그러니까요. 골드 차이 경신 나왔습니다. 와. 앞서서 이제 최고 기록이 18,00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걸 뛰어넘는 광동 프릭스의 그런 경기력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게
그 코스민 경기를 온에어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일단 POG는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해설진들이 뽑은 POG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동준 해설 봤을 때 POG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커리지. 커리지. 저도 커리지. 커리지. 네.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예. 만장일치. 두 표. 만장일치 두 표. 아 그러면 1세트 POG는 이제 커리지 선수라고 정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광동 프리스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근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사실 2-0 승리를 거두고 나서 상황을 네. 지켜봐야. 아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런 의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일단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젠지글로벌 아카데미는 아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탈락이 아쉽게도 확정된 거죠. 탈락이 확정이 됐는데 네. 탈락이 확정됐다고 이 불씨가 사그라들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예.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유종의 미. 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네, 그렇습니다. 보여줘야죠. 어떻게든 뭐 의지는 조금 꺾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 최대한 이 자신감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면 광동 프리스는 2-0으로 승리 시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입니다. 예. 그렇죠. 1세트를 19,000골드 격차를 보여주면서 아, 승리했어요. 2세트도 자신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러면 이거 어쨌든 광동 프리스가 이제 불과 퀀텀 선수가 되게 오랜만에 지난번 경기 때부터 등장을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경기를 이 정도까지 안 치르다가 나왔으면 보통 감각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데도 선수들은 계속해서 항상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고 네. 또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방심할 수 있거든요. 방심할 수 있다. 네. 어? 예. 너무 방심 좀 해보셨나 보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압도적으로 나오면은 야 너무 쉽다.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절대 안 되죠. POG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오늘 코스민 경기를 저희가 온웨어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맞아요. POG 나가는 그런 화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임의로 예 임의로 저희가 네. 그냥 한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세트 일단 광동 프리스가 먼저 잡아내면서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리자. 광동 프리스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세트에서는 광동 프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0으로 앞서 나가는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한 세트를 내주게 되면서 사실상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플레이오프는 좀 좌절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광동 프리스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0 승리 시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이 확정 지어지게 됩니다. 1세트를 또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쵸. 네, 굉장히 지금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일 것 같고 2-0 가능한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지금 한창 경기가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네. 한 매치는 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세트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화생명과 OK불연이 각각 1세트를 잡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OK불연과 DRS 경기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한화생명 e스포츠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화생명도 광동 프릭스와 비슷하게 조금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팀이 자력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다음 경기를 이겨가지고 2-0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경우의 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팀들 입장에서는 상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승패 예측을 해봤을 때 좀 우위에 있다라는 예상이 나왔었던 팀들이 다 이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러면 갑자기 뭔가 256까지 해서 싹 훅 줄어서 한 10가지 정도로 줄어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방에 250까지가 네. 사라지네요. 그렇죠. 이변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왠지 급박하다 보니까 네.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 저희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경우의 수가 진짜 256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저희의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2-0이 만약에 오늘 세 팀이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광동 프리스는 저 첫 번째 문항 있잖아요. 네. 2-0 승리 시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 확정. 그 중에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첫 맞습니다. 번째 세트. 네. 동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하나생명 상대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광동은 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광동은 1세트를 선취했고 본인들은 한 세트를 졌어요. 졌어요. 상황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케이브리온의 경우에서도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데. 그러게요. 일단 좀 유리해 보였거든요 경기가 아까 네. 보니까 네. 많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죠.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도 승리를 해서 뭐 마무리 짓게 된다면 그 첫 번째는 괜찮은데 네. 네. 문제는 중간 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승리 시 저게 지금 조금 걸려 있긴 해요. 맞아요. 하나생명 뭐 리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걸로 하죠. 네. 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16가지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또 광동 프린스가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뭐 앞서서 뭐 한 3, 4가지 남았다. 한 250가지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0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아. 한 16가지 네. 일단 살아있다. 이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후 이제 광동 프린스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그 두 번째 세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앞선 세트에서 광동 프린스가 워낙 많은 격차를 내면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골드 차이가 19,000 차이였어요. 기록 경신이었어요. 네. 챌린저스 모든 경기에서 이번 서머 기준 모든 경기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났던 경기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맞습니다. 기록이 18,000 골드 차이였는데 19,000 골드 거의 뭐 2만 골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방적으로 네. 계속 때리면서 광동 프린스가 압승을 거뒀고 조합도 잘 꾸렸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게임 네. 플레이도 훌륭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의 변수가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는 하나 좀 광동 프린스가 많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뱀픽 시작됩니다. 나르를 먼저 밴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레넥톤 달라는 의미가 그렇죠. 아무래도 럼블 레넥 아 럼블 그 상태 오로라가 빠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르만 없으면 레넥톤이 1순위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나씩 해주고 있고요. 바이와 요네가 각각 밴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타리 선수의 요네가 저번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벤 카드로 쓰이고 있고 레넥톤 벤하네요. 네. 저분 쿠로임 질문이 올라왔는데 김수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네. 정말 닮지 않았습니다. 좀 닮았습니다. 느낌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네. 진짜 안 닮았어요. 네. 닮았습니다. 자, 그 와중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오케이브리온 DRX DRX 1세트 승리! 오? 역전승! DRX가요? 오? 오 마이 갓!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분위기상으로는 오케이브리온이었는데 그러게요? 막 압박하고 있고 그렇던데 DRX가 1세트 선취했다고 전달이 됐습니다. 이야 재밌게 흘러가네요. 네. 그러게요. 확실히 경우의 수가 많이 안 사라졌네 이러면. 네. 자, 자이라! 일단 정글링 템포가 굉장히 빠른 자이라를 빠르게 가져왔네요. 이러면 바텀 트리오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텀 듀오는 라이전이 좀 센 픽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자이라가 나왔을 때 사정없이 계속 두들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네.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트리스타나 가져가네요. 아이던 같은 픽도 활용이 가능한데 혹시 나오나요? 자이라 상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이라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크! 오, 자크. 커리지의 시그니처 챔피언 자크! 나오나요? 가나요? 나올 커리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트를 선픽? 아트록스? 아트록스 굳이? 선픽은 굳이인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건. 예. 뭐 일단 뭐 생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있으니까 아트로스 뽑은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이후에 뱀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안 올려놓고 있어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요즘 뭐 루시안이 나오면 미드 루시안 확정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이라를 뽑았기 때문에 미드에서 무조건 AD가 나와야 되고 트리스타나 맞아요. 상대로 지금 뽑을 만한 AD가 제리랑 루시안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루시안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입니다. 탑픽을 그냥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나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트록스 먼저 뽑자 이런 느낌으로 나간 것 같거든요. 일단 미스포츠는 그리고 아이번 선택 자이라 상대로 주도권 싸움 아닌가요? 아니, 보여주나요? 이거는... 한 번 더? 저번에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성능이 진짜 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성능 활약도 안 되고 뭐 탱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픽이 났습니다. 훨씬 났습니다. 아이번 슬픈 미라보다는 되게 행복한 얼굴의 아이번. 그렇죠. 그리고 아이번이 있는 쪽이 미드 AD 구도가 나왔을 때 훨씬 좋거든요. 아이번 선택이 됐고 잭스가 벤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탑이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탑 쪽으로 배는 해주는데 아트록스를 뽑은 이상 뭔가 이제 사이드 쪽에서 뭔가 힘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아무무 골드에서 개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역시. 네. 그렇죠. 몇 대 신앙이 또 있었잖아요. 네, 거석 신앙도 네, 있고. 네, 뭐 네, 거석 신앙에 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전 네. 전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정 구간. 그러니까 그렇죠. 수준이 높은 프로씬에서는 아무무는 죽용되기 좀 어렵습니다. 네. 해외 쪽에서는 또 빈번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서구권 쪽에서. 예. 걸어다니다가 많이 맞기 때문에 좀 네. 힘듭니다. 자, 제리도 일단 밴이 됐고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광석 플스 마지막 밴. 카밀. 호랑이가 또 무력이 굉장한 선수다 보니까 이런 픽으로 막 휘두르는 플레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케이틀린. 아무래도 바텀 라인전 주도권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는 케이틀린을 좀 대주는 것 같아요. 이거 불이 혹시 드레이븐 원래 중인가요? 원래 불하면 그렇죠. 드레이븐이 시그니처 챔피언.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물렁물렁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단 락한 네. 먼저 뽑고 뭐 상대가 좀 이미지가 강하다 싶으면 뭐 자야락한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드레이븐 빌드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자, 락한 선택이 됐습니다. 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렐레오나가 다 빠졌기 때문에 노틸러스나 뭐 이런 친구들이 남아있거든요. 네. 노틸러스 상대로도 락한이 좋기 때문에 제이스? 좋은 것 같아요. 제이스. 제이스는 왜냐면 탑 제이스인데 그러니까 제이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픽이 몇 개 없으면은 간간히 탑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제이스 선택이 됐고요. 지금 젠지 쪽은 탱커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틸 같은 픽 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틸 같이 조금 이니시를 해주는 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락한 상대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스타? 알리스타. 알리는 한타 때 존재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니치가 이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자야락한으로 가자.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뱀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뭐 드레이븐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마지막 순간 두 대의 선택은 자야로 그리고 자야락한 이렇게 바텀라인 형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2세트 뱀픽 끝났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트록스가 좀 빨리 등장해서 네. 의아하다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예. 상대가 이제 제이스를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광고피스 입장에서도 할만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탑픽의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글 미드 그리고 바텀 듀오만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양팀 모두 원하는 대로 조합은 잘 짠 것 같습니다. 근데 후반 밸류 싸움으로 가면 아무래도 아이본과 함께하는 트리스타나 그리고 자야 쪽이 캐리어 싸움 좀 더 우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자이라의 정글링이 또 엄청 빠르고 템포를 끌어올리기에 최적화된 챔피언이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 원하는 대로 딜 교환을 하고 압박 넣고 또 루시안의 활약도 같이 나오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스와 루시안이 같이 나오면 예. 대치구도에서 일방적으로 재미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쿠로의 소리 보셨을 때 뱀픽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전판이랑 비슷하게 광동 대신 이번에는 젠지가 3라인 주도권을 좀 어느 정도 있게 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글러의 친구의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글러가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를 푸느냐. 저는 근데 루시안 쪽을 많이 풀어줘서 미드 주도권을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일단 자이라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라가 어떤 그 향방을 만들어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쌍포가 등장했을 때 항상 아이번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예. 쌍포 밸류가 정말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아,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양팀의 2세트 시작합니다. 아이번은 롤에 존재하는 모든 챔피언 중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원탑이에요. 맞아요. 네, 원탑입니다. 예. 맞습니다. 템도 거의 서포템 위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포템을 다수 구성하는 챔피언답게 유틸성이 엄청 뛰어나서 그렇죠. 쌍포를 보좌해주기에는 거의 최고의 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은근히 뱀픽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밴도 많이 돼요. 근데 풀려있었고 상대가 뭐 자이라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약간 템포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번이 정글링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꽤 빠릅니다. 예.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자이라 대비. 맞아요. 그래서
대충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 후반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조합이다. 이 생각을 광도 플렉스가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풍영 같은 선수가 사이드 운영을 되게 잘합니다. 예. 근데 트리스타나가 사이드 운영이 강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유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후에 유충에 대한 생각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토예 선수의 자이라 네 번 꺼내들었는데 3승 1패 그리고 허리지의 아이번 세 번 꺼내들었는데 100%의 승률. 일단 양 팀의 정글러들은 전부 승률이 좋은 챔피언들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글러들은 일단 풀캠을 돌 거고 풀캠을 돈 다음에 어디를 갈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제이스 대 아트록스 구도에서 제이스가 라인전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토예 선수는 탑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미드 쪽에서 그리고 여기는 탑입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호랑이 선수에게 제이스 앞서서는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네. 호랑이 선수가 많이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제이스가 참 오묘한 챔피언이에요. 오묘하다. 네, 활약하는 게임 보면은 이렇게 뻥뻥 때리고 이러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핫할 때 무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면 네. 프로씬에서 티어가 높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뚜벅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불이 또 슬레이어 쪽으로 견제 샷을 날려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쨌든 뭐 제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사실 팔이 긴 챔피언이잖아요. 네. 어쨌든 뭐 밥을 뜸을 들이는 것처럼 맛있는 밥이 되려면 뜸을 들이는 것처럼 크게 뭔가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뭔가 작업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스같이 워킹인 챔피언은 초반부터 라인전이 세고 중반까지 엄청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한번 미끄러지면은 완전 나락으로 가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플레이를 구로 해설의 예언대로 미드를 봐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던데 쉴드! 쉴드! 오? 그리고! 와! 이게 루시안이 정말 중요한데. 야 이게 이거는 그냥 뭐 빠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빠지면 되죠. 쉴드 때려봐라 때려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커리지. 아 이게 루시안 대 트리스타나 이 미드 AD 대전이 1킬 1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점프. 네. 아 이건 근데 미니언이 좀 많았죠. 예. 커리지가 우회에서 돌아오고요. 예 이거는 네. 약속된 플레이인가요? 그렇죠. 이거 네, 커리지가 뭐 개입할 생각을 하고 한번 터프하게 네. 쉴드 받으면서 앞점프 한번 뛰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쉴드가 네. 이렇게 뛰고 네. 이러면 또 라인 조금 잡았죠 이렇게? 이러면 투! 어? 잡았어요! 풍연 커리지! 하이파이브 쫙! 와 이게 진짜 광동이 정말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커리지 선수랑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커리지 오늘 진짜 감각이 되게 좋고요. 라이너들도 이제 정글러의 플레이에 맞춰주는 게 네. 중요하잖아요. 엄청 반대도 마찬가지고. 예.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자 분명 토예가 먼저 칼을 꺼내들긴 했어요. 아 근데 일단 하지만 피 감는 뿌리 안 맞은 게 좋고 이쪽은 더블 뿌리를 맞았어요. 예. 예. 그래서 퍼블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연달아 킬을 만들어냈었던 풍연과 커리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탑이나 바텀 쪽으로 빠져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아직까지는 탑이나 바텀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 제이스를 가지고 유충을 먹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커리지가 위쪽으로. 어쨌든 호랑이 선수는 탈타고 라인 복귀를 했습니다. 아, 갑자기 확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젠지 글로벌 그렇죠. 아카데미. 물론 이제 한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노림수가 약간 무딘 느낌도 있고요. 예.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는 예. 탑미드 주도권으로 계속해서 적정글 들어가면서 아이번을 괴롭혀줘야 되는 게 자이라에 맞는 행동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미드 쪽에서 두 번 사고가 났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광동 프린스가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냈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아쉬운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초반부에 좀 꺾이고 시작하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해봐야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자 해봐야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광동이 1세트 때 보여준 경기력이 엄청 매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것도 와. 그래도 이런 거 해야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잡았어요. 그리고 살아나갑니다. 예, 그리고 순간이동 없어요. 네. 그러면 커버가 바로 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미드도 그리고 바텀도 아 이게 압박이 점점 빠졌고 아, 이게 대각선의 법칙이라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각선의 법칙 오케이. 근데 미드도 저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건데 미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상호가 미드는 대각선의 때문에. 법칙 아니잖아요. 아닌 네. 대각선의 네. 중앙에 포함돼요. 그래서 그래서 대각선이다. 그렇죠. 아, 어쨌든 대각선 갑자기,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네, 갑자기 남 탓하시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요 이거. 같은 선상이다. 그렇죠. 이미 상호가 낮기 때문에 미드는 어쩔 수가 없고 그나마 탑에서라도 이렇게 많이 이득을 챙긴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텀 쪽 점렬이 슬레이어 빠졌었고 그리고 남궁이 잡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불 선수와 퀀텀 선수가 일본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약간 당금질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출전을 데이지와 함께 셋이 때려요. 남궁 오? 남궁! 전멸 없거든요 이거? 어? 오! 슬레이어도! 그러니까 퀀텀 혼자? 아니 힘이 없어요. 정의 비사!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선수들 의욕도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에서 멘탈 타격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치열한 양상이 벌어지다가 네. 패배했을지도 모를까 그런 게 아니었어. 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모른 매드무비 찍고 있는데요? 이거 와라. 과감하게. 이거 원래 웬만하면 이런 플레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난 불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미포가 1대1로 유리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6렙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템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불 선수 매섭네요. 그러면 안타깝네요. 네. 드래곤 이건... 허리지 광동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요? 그렇죠. 광동은 네. 1세트부터 그냥 설계한 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롤판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한 게 맞아 들면은 거의 한 70%는 유리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오, 적절한 퍼센테이지인 네. 것 같습니다. 70%. 거의 7대 3대로 네. 유리하게 갑니다. 그렇죠. 60%도 아니고 80%도 아닌 70%. 네, 딱 적정 수준. 오. 역시 또 한때 분석 데스크에서 맹활약을 하셨다 보니까 예. 한번 밀쳐주고 오, 아니 도주루트가 되게 좋은데요? 이거 토이에도 옮기는데 밀어내고 푸면은 전멸도 있는데요. 맞아 나가네. 이거 토이가 끝까지 추격해서 뭐라도 뽑아내고 압박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디 있어? 일로 와봐라.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처형. 툭. 처형 시간입니다. 툭. 처형입니다. 스킬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진지그룹 박사님이 반면에 그래도 커리지는 한 번 더 데이지 소환하고 네, 전멸은 있는데요. 전멸 빠졌고 전멸은 있는데 무빙이 되게 좋아요. 묶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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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붙였어요. 아 호랑이 한 번 더 호랑이 호랑이 데이지 갔다. 어우 그리고 토해 토해가 궁 있거든요. 네 궁 있는데 불감이 더 굴 자 띄웠고 마무리 아 다음 실드가 못 돌렸고요. 네 이러면 전멸 없어요. 전멸 없어요. 랜서까지 가나요? 랜서까지 휘감는 뿌리 휘감는 뿌리 아, 네, 거리가 돼요. 자, 킬 교환은 나왔는데 네. 아, 제이스와 그러니까 탑라이너와 정글러 간의 교환이었어요. 그래도 라인도 다 밀고 죽었고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랜서 선수가 일단 라인을 많이 놓쳤거든요. 네. 아, 점 찍었다. 그리고 침발랐다. 그래도 킬을 만들어냈고 중요한 자이라는 킬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탑은 등이 있어서 네. 아, 정글로 둘을 적중을 시켰던 상황이었었고요. 탑은 나쁜 상황이 아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텀은 아 바텀은 미드는 너무 힘든데요. 이건 근데 어떻게 풀 수가 없어. 아, 나쁜 상황이 거예요. 채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라인 계속 밀고 있고요. 풍년도 라인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좀만 주고 한타 때 오브젝트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이번 플러스 쌍포입니다. 아, 저는 이 조합의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밸류. 예. 그렇죠. 그리고 자야라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반감 수록 더 좋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받아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야라칸. 네. 그리고 저 라칸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인들이 이니셜을 걸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미드와 원딜이 더 말리지만 않으면 할 만한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여기서 더 말리지만 않으면. 근데 예, 뭐 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상대가 하드 이니시에이터 중 하나인 라칸 같은 픽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공성으로 압박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찌저찌 파밍을 맞춰가면 제이스와 자이라는 나름 잘 키웠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오브젝트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유충 세 마리도 먹었고 지금까지 흐름만 네. 봤을 때는 뭐 광동 프린스가 이득을 많이 보는 건 맞는데 그나마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다. 조금만 그렇죠.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 보면 네. 갑자기 확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자, 어? 그런데요? 네오기 딜쥬 한번 빛의 시판 쓰는데 데인이가 막아주고 있고요. 네. 잘큰 자이라 죽으면 안 돼요, 이거? 네. 정말 빠졌죠. 네. 체력이 많이 빠져서 이거 후에도 예, 접근이 안 되죠? 일단 그래도 라칸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더밀구가요? 유충 설마 싸움 보나요? 더밀구 갑니다, 광도 프리스. 상대 압박하고 있어요. 일단 두꺼비 먹고 빠지는 후에고요. 예,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유충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살이면서 좀 주고 좀 1코어 띄우고 네. 용싸움에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잠시 이렇게 용도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미드 원딜이 잘 컸다고 해도 네, 잘 죽일 수 있거든요. 예. 원딜들은. 맞아요. 후방에 사이드 쪽. 이 정도 뭐 체급에 대한 부분을 코라니 선수가 한번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충은 광동 프린스가 맞춰갑니다.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이랑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트록스를 빠르게 가져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어? 이거 또? 어? 또? 아니 또? 이거는 야 기쁨이 그래도 야. 아! 아 그리고. 후에 호랑이가 예. 있었는데 이걸 또 이거 밀어내는 거는 좋아요. 좋은 플레이예요. 채굴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조금 더 고플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뭐 안 되나? 일단 한 칸 더. 그렇죠. 슬레이어 선수가 살짝 무리했던 게 바텀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탑에서 빠르게 궁극기 클리어를 하고 집을 갈 생각이었는데 턴텀 잡아! 잡아! 근데 고쳐! 전멸! 전멸! 그리고! 맞았죠? 궁극기! 세다이 슈다! 복수가 안 됩니다. 미니언 다 받아먹었습니다. 빛의 심판이 살짝 쿨이었어요. 네, 심플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래도 이거는 이거라도 잡아 먹어야 된다. 잡을 수 있... 근데 반대편 슬레이어 또 반대편. 아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렇죠. 미드 원딜 쪽이 더 데미지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지만 더 죽지만 않으면. 하지만 미스포츠 두 번이나 던져. 근데 그 사전에 전제로 말씀드린 게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어? 막 계속 앞에서는 최악입니다. 이번에는 풍년. 이게 조금 어필을 하자면은 바텀 설계하는 게 너무 재밌다 보여서 바텀 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리스탄을 좀 늦게 캐치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네. 안 좋은 장면이 네. 나올 수밖에 살짝 없었고 멘탈도 나간 것 같고 맞아요. 집중력도 떨어진 네.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 할만하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 2000골드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세트보다는 훨씬 할만하죠. 1세트에서도 거의 이쯤에 거의 한 8000이었나요? 7000이었나요? 네. 아직 할만하기 때문에 살짝 이 멘탈만 부여 잡으면은 네. 오브젝트 싸움에서 할만 하거든요. 할만해! 할 수 있어! 상대 네. 아트록스도 말렸어! 나 잘 컸어! 라고 토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토해가 팀내 유일 노데스거든. 맞아요. 네. 노데스는 원래 발언권이 좀 올라가잖아. 무조건 올라가죠. 이게 원래 선수들이 한번 죽으면은 네네. 살짝 일기소침을 해주면서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부분, 다른 쪽에서 유리할 때 야, 네. 나 지금 너무 유리하니까 조금만 크자. 하지만 조금만 그래도 랜서를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아하. 와. 광동 프릭스. 야, 이게 네. 랜서가 몰아서 죽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 이게요. 결과적으로는요. 아트록스를 던져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끼로 던져주고
상대 미드 원딜을 계속 잡아먹는 형국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광동이 똑똑한 게 젠지는 할 수 있는 게 제이스 쪽에서 설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우르르 몰려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드나 바텀 반대쪽에서는 한 명밖에 안 남아요. 미드 그렇죠. 원딜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만 잡아먹으면 타워도 공짜거든요. 그렇죠. 아트로스는 안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넌 그냥 죽어 괜찮아. 우리 쪽에서 캐리 할게. 예예. 근데 저게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그냥 맞아요.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다른 쪽에서 이득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미드 바텀 다 밀어버리는 것도 엄청 크고요. 이게 원딜들 쌍포가 3킬 4킬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 이런 파괴력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요. 실제로 랜서가 데스를 기록할 때마다 다른 쪽에서 이득을 광동 플리스가 지속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진짜 호랑이 토이에 근데 잘 컸잖아요. 그렇죠. 예, 잘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시안 미포한테 진짜 조금만 더 집중해 달라. 버텨줘. 그렇죠. 예,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끌고 가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죽지 말아 달라. 아니 젠틀 러너 아카데미 지난 스프링에 비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잖아. 이건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귀환을 하는 게 정렬이 빠졌습니다. 토이에. 그래도 다행이죠.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긴 해요. 하지만 점멸이 빠진 게 이게 오히려 스노우볼이 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젠지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3룡까지 다 주고 마지막 4용 싸움에서 한바탕 해야 돼요. 줄 건 주고. 네, 이 전에는 한바탕! 예. 이전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이스로 사이드를 1차까지 다 밀었고 이미 네. 바텀 2차랑 바론이랑 교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바론 싸움도 안 돼요 지금. 그만큼 광덕필스가 네. 현재 유리하다라는 거는 딱 봐도 느껴지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줄 건 주면서 본인의 그 성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 큰 전투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 네. 사실 저희가 많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게임은 광덕필스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광동프릭스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양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선택권이 딱히 없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언제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기일수록 좀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선수로서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호랑이! 유리한 쪽에서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줘야죠. 그렇죠. 얼마나 해주다 보면 진짜 몰라요.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네. 광동 선수들도 아무리 유리해도 계속 막 이렇게 말리고 킬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랜서 선수도 막 의기소침해지고 말 네. 없어지고 이러면서 소통에 문제 생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챌린저 서특 싱글벙글 네. 몇 건 많이 나온다. 뭐 만 골드 네. 차이도 역전 뭐 여러 번 나왔었던 챌린저스인데 아직 3천 골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되면은 스타라이 선수나 슬레이어 선수가 할 말이 생겨요. 우리 쪽에서 많이 빼줬잖아. 누가 해야 돼? 포기야! 다시 한 번 더 킬을 만들어냅니다. 아, 얼음물이 확 끼얹어진 것 같아.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돈 안 줘. 예. 할 말은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엄청 많이 죽어서 골드 많이 안 주고요. 트리스타나 노플. 그렇죠. 그리고 라인도 다 밀고 죽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아. 이득이야. 할 수 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네. 호랑이가 죽는 건 이득이 안 돼요. 이거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네.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죽으면 안 돼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건 호랑이만은 죽으면 안 돼요. 살려야 되는데 야스탄이는 아직 안 나왔냐? 맞았어요. 호랑이 폭발 직전합니다. 호랑이가 잡힙니다. 광동 프릭스. 광동 프릭스. 우리 갈 길 바쁘다. 우리 2대0으로 이기면 확정이야. 우리 손으로 확정 지을 거야. 너희 사장 봐줄 생각 없어. 유종임이 우리 알바 아니야. 그런데? 우리 플레이오프가 네. 더 중요한 어? 어? 이걸 쳐요? 이거는 진짜 치는 순간 저는 게임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건 아니죠? 아니 그렇죠. 좀 안 좋은 의미로 네. 아 이건 네네네네. 아니에요. 아 알아요 알아요. 자 울금이 덕불 안 들어갔고 그래도 저항은 괜찮게 잘 들어갔는데 상대 초대사! 제일 잘 큰 호랑이가 없어가지고 딜이 모자라야지. 아 이게 연달아 미스포춘과 알리스타가 잡힙니다. 뭐라도 해보자 식으로 나 자인하니까 시야 깔고 궁 쓰고 쳐보자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쌍포 애초에... 아무리 쌍포 딜이 안 나오는 자 그래도 뭐 호랑이 나왔으니까 예. 한번 뭐 전격 폭발 스틸! 아이번 죽여야 돼요! 아이번 죽여야 돼요! 뭐? 나! 호랑이! 자 그럼 더? 뭔가 더?
저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광동도 더하는 거 좀 아니. 아니 이걸 받아요? 역으로? 잠깐만요. 이거 받는 거는. 아 이거 욕심. 아 욕심이 아니야. 역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욕심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적게 폭발로 절대 안 된다고요. 하십니다. 네. 절대.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거 계속해요. 잠깐만요. 근데 만약 여기서 불이랑 풍년 다 죽이면. 네. 전투를 쳐라! 제발! 2점초! 2점초! 랜서는 일단! 랜서도 갖고요! 랜서는 만만하니까 랜서 일단 랜서 죽어도 돼요. 그리고! 풍년이랑 불이 죽는다면? 오! 그냥 불이! 아, 불이! 잠깐만요. 불이! 아~ 불이! 불이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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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캐! 그리고! 야!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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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점프! 앞점프 성공합니다! 광동 프린스! 그리고 베이지의 아이번이면 이거 바로 또 먹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젠지가 이득을 봤는데 좀 미했어요. 그러니까 났어요. 여기서 진짜 한 번에 확 역전을 해야 된다. 네. 바로까지 우리가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를 받는 판단 그리고 이어진 전투. 네. 그 전투에서 둘이 서드라크를 만들어야 돼. 예. 여기서 사실 크로에서는 계속 소리를 질렀거든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풍년이랑 불이 체력이 반피 이하로 떨어졌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해보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해야겠다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불의 쇼케이스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와. 와중에 비비긴 비겼다. 이렇게 모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동 프린스가 저는 엄청 유리했어요. 그냥 그대로 네. 스로우를 계속 굴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한 팔을 이렇게 비비긴 하잖아요. 그렇죠. 비비긴 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불도 대단했네요. 방금 전 기쁘름이 두 번이 네. 환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네, 광동 프린스 계속 뭐 그대로 템포를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제는 이제는 진짜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본대 어쩔 수 없이 내비 두고 네. 제이스가 그냥 붙지 말고 사이드 쭉 밀어서 2차랑 업적이 교환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본대 싸움 안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많이 벌어졌고 네. 골드 차이도 지금 거의 7천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쌍포의 아이번 참 이게 상대하기 정말 정말 까다롭거든요. 엄청난 고밸류. 네. 그렇죠. 오? 야, 그래도 아이버 그래도 아이버 잡았어요. 아이버 잡았어요. 와 이러면 한 턴 벌었어요. 어, 예, 딱 한 턴 벌었어요. 뭔가 커리지가 죽는 장면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 이제 랜서 아빠지. 예. 야 근데 호랑이. 오 이러면은 호랑이 용맹한 모습. 오 이러면 그래도 호랑이가 끌고 가면서. 자 상고정사사로 일단은 자 이거 적게 폭발 한번 할까요? 아니 이거 끝까지 적게 폭발. 가야죠. 아 이건 가야 돼요. 호랑이! 이건 해야 돼요. 더 가요? 더 가요? 네. 이건 해야 돼요. 진짜 갑자기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 요해지는 네. 그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네, 도망을 가긴 갔어요, 한 명은. 근데 자야는 아직. 이거? 자야는 아직! 자야는 못 갔어요! 이러면 어? 자야... 아, 이거 슬레이어. 자야, 자야. 아, 뒤로 빠져야 되는데? 저항의 비사. 아. 야, 근데 이걸 잡고 가요. 잘하네요, 무선생님. 네. 그런데 골드 별로 안 좋아. 그렇죠. 한번 죽었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어느 정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특히나 호랑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무력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제이스 위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토에 선수가 그래도 제이스 위주로 네,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호랑이 예, 선수 잘해줬어요. 네. 호랑이 진짜 예. 실제로 이번 세트에서 호랑이 선수와 토에 선수가 희망이다. 네. 그 두 선수가 시작점을 너무 잘 끊었고요. 여기서도 전격 폭발 저도 각이 빵. 준비하시고 쏘세요! 빵! 아, 각도도 좋았어요. 판정이 또 잘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이스가요 무려 10킬입니다. 10킬? 언제 10킬이 먹었죠? 10명 중에 최다 킬이에요. 오 마이 갓. 4코어거든요. 진짜 아직 할 만해요. 진짜 아직 할 만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멘탈 잡아야 돼요. 지금 멘탈 나간 선수들이 몇 명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멘탈 잡고 네. 제이스 사이드 돌 때 그냥 본대에서는 막아주기만 하면 제이스가 사이드에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일단 호랑이 선수가 팀원들 멱살까지는 잡았어요. 네. 이제 끌어주는 그 형태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네.
그 팀원들이 멱살 잡지 마. 나도 예. 나도 일어설 수 있어.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호랑이 선수가 그냥 네. 업어 쳐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이거 호랑이 선수 죽으면 안 돼. 호랑이 죽으면 끝나요, 진짜. 이거 앞에 페로차다 매우길질 쭉. 호랑이 죽으면 안 돼요. 네, 미스포츠.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는 살려야 돼요. 호랑이만 살려요. 자, 근데 남궁은 갈 것 같죠? 남궁은 갑니다. 이러면. 우리나 잡힌 상태 네, 광도프리스가 진격합니다. 인원 공백이 좀 뼈아픈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날 수 있긴 하거든요.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갑니다. 끝나면 이거 라인 클리어. 아 이번 서버 라인 클리어가 마지막인데. 라인 클리어는 최대한 되세요. 해봐야죠. 최대한 해봐야죠. 베이지 잡았고요. 하지만 안 돼요. 호랑이. 버티가 어떻게든. 진짜 어떻게든 버텨야 돼.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려야 돼요 진짜. 아니 아래쪽에 지금 타워 나갔고요. 억제기도 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예. 쫄 수 없어. 이건 다 줘요. 일단 안 끝나기만 하고 앞뜰시가 이게 앞뜰시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자, 정의 비상으로 이상거 전단선을 피했지만 호랑이가 측면적으로 각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드래곤 스택도 이렇게 빠른 게 아니고요. 진짜 계속 버티다 보면 1% 희망이라도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쿠로 해설이 진짜 할만하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네. 많은 분들이 좀 감화가 되신 것 같아요. 뭔가가 네.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진짜 할만한 거. 그러니까 이때가 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 투 억제기 밀리고 네. 남은 억제기 밀러갔을 때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LGK 포함 모든 경기에서 예. 네. 이때 안 무너지면 광동이 이기는 거고 이때 진지가 생각을 잘해가지고 호랑이 위주로 굴린다면 대만 할 수 있다. 자, 그쵸? 실제로 미드 1차도 밀어냈습니다. 사실 할만하다고 말씀하신 타이밍은 투옥제기가 밀리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투옥제기가 밀렸기 때문에 다시 솔직히 안 할만해진 게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안 끝났잖아요. 해봐야죠. 이거 궁쇄. 이게 근데 미포 궁극기가 없어요. 근데 저게 폭발.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빠질 수 있으면 근데 알리사는 아 빠져야 되는데 알리사 잡혔고 더블반다 밀고 갑니다. 맞아요. 자, 스펙도 잡혔고요. 슬레이어까지 잡아버립니다. 이러면은 게임이 거의 끝난 거 같죠. 마무리가 맞습니다.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호랑이도 좀 밀려나고 있고요. 광동 플렉스 진짜 2대0 승리하고 플렉스 2대0 이기면 플레이오프 결승 확정입니다. 호랑이 광동 플렉스 오늘 간다. 플레이오프로 간다. 이제는 간다. 스프링 때 그 악몽 아니다! 이번 서버 때는 가자! 여기서 경기 끝! 제제! 광동 프리스가 결국 스코어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수많았던 경우의 수를 확 줄여주는 광동 프리스네요. 결국 플레이오프는 우리 손으로 간다. 맞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 플레이오프 남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지금 광동 프리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남은 한 자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야. 한 자리는 뭐 아직도 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예.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들 상황을 네. 보고 그 한 자리의 그 주인은 누가 될지 그리고 내일 경기도 있으니까 이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로서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요? 일단 광동이 네. 2대0으로 이기면서 확정을 지어서 네. 일단은 뭐 광동 축하고요. 네. 나서서 한 자리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를 네. 두고 이제 계속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뭐 콜을 받으시긴 해도 네.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득실로만 따지면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가장 유리한 거 맞습니다. 근데 득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8승을 먼저 누가 찍느냐인데 7승 매치 그렇죠. 승패 그쵸? 네. 매치 승패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농심이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둔 상태가 되면 여기도 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농심이 8승을 찍는다 그리고 뭐 브리온도 8승을 찍는다 근데 거기서는 득실 차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8승을 그냥 찍어버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8승을 못 찍으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못 찍으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7승 10패인데요 T1 e스포츠 아카데미 득실이 플러스 1이에요. 득실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매치 3 개를 더 많이 졌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일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정리 감사합니다. 네. 내일까지 봐야 된다. 네. 네. 간단하게 쿠로 해설이. 저도 잘해 복잡한 게 싫어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예. 말씀하시는 듯한 정리였어요. 아직까지 경기는 OK 브리온과 DRS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한창
중계 중이죠? 뉴클리어 해설이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뉴클리어 30분. 채널에 거의 한 3,000분이 보고 네.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남은 경기는 네. 뉴클리어 해설 그 방송 쪽으로 가셔서 아, 경기 예.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하나생명 e스포츠가 2대 0 승리. 네. 그리고 OK브리언과 DRX의 경기는 지금 1대 1 됐고요. 광동필사 젠지글로벌 아카데미는 2대 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광동프릭스도 이제 예, 진출을 확정 지은 거고 그치. 한 자리가 남아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그냥 간단하게 T1이 8승을 찍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모르겠네요. 예, 경월수가 거의 다 정리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예. 예. 근데 지금 저한테 전달된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플레이오프가 걸려 있는 경기다 보니까 네. 오케이브리언과 DRX의 경기 한 세트를 네. 저희가 저희가 혹시 예, 그러니까 뉴클리어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 네? 그 네? 같이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예. 있는데 이것 좀 협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뉴클리어 해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예예. 예, 예. 일단 저희가 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예. 네. 예. 뭐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서 디스코드 중계인가? 신개념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협의를 하고 네. 나서 저희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결과창도 저희가 함께 뭐 보여드려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일단 이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결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OK브리온과 DRX의 경기 일단 1대1 스코어가 맞춰진 상태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뉴클리어 해설의 그 경기를 지금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기는 이제 뉴클리어 해설 방송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관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한테 할당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서비스 느낌으로 스페셜 보너스 느낌으로 저 크루 해설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경기 중계를 좀 더 이어나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정해진 룰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각 방송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매치가 있어서 예, 저희 중계는 여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의 수가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광동 프리스 일단 진출. 진출. 네. 자,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가 2대 0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농심도 일단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OK브리온이 DRX를 상대로 이기면 T1 e스포츠 아카데미 내일 경기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OK브리온이 지면 T1 e스포츠 아카데미 확정입니다. 확정. 오. 와. 그 많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256까지에서 갑자기 한 세 가지로 줄었어요. 세 가지로 된 것 같아. 두 가지. 네. 두 가지. 아, 내일 1위 결정전. 아, 세 가지. 네. 그리고 또 1위부터 6위까지 모든 그 순위가 제대로 안정해졌다. 그쵸. 이런 얘기를 또 저희 작가님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순위표가 못 나와요. 저안내못 내보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정리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기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순위표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한번 필요하고 내일도 있으니까 경기가 이 남은 경기 OK브리온과 DRX 경기는 뉴클리어 해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일 있을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예. 내일은 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1 e스포츠 예. 아카데미와 BNKPOX 뉴스 그리고. 이 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마지막 경기가 하필 이 경기예요. 그렇죠. 결정전. 마지막에 마지막 날까지도 네. 매치 89, 매치 90까지도 걸려 있는 게 있다. 예. CL 진짜 이번 시즌 레전드입니다. 진짜 역대급 시즌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죠. 이제 10년 가까이 이 판에 있으면서 예. 이 정도로 순위 결정이 안 됐던 판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도 진짜 손에 꼽아요. 네,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솔직히 이거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그 작가 욕먹어요. 네, 막장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본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 현실이 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 같은 거짓말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치 90 마지막 경기 KT 롤스토와 D플러스 기아의 경기까지 내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T1 입장에서도 엄청 소위 말해 좀 쫄리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DRX 화이트링을 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만약 OK브리온이 이기면 T1이 내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이기면 탈락입니다. 맞습니다.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손쉽게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T1 스포츠 아카데미가 어쨌든 DRX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DRX 막 진짜 그도 막 라이브 보면서 예. 기도하고 있죠. 제발 거기서 그러지 말라고. 예. 제발. 예.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저 아프리카 때 롤드컵
케이트 제발 이겨줘. 정신 차려. 아프리카 때 롤드컵 하신 건 약간 좀 아픈 기억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후회 기억은 전 없어요. 전 간 기억밖에 없어요. 아, 간 기억밖에 없다. 신하인한테 기억은 없어. 신하인이 뭐죠? 신하인이라고 있어요. 저기 북미에 그 같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죠. 이름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렇군요. 신하인. 어쨌든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동 프리스와 덴지 글로벌 아카데미 경기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광동 프리스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크로 이서행 두 분과 함께 했고 셔드캐스터 신지섭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